안녕하세요, 먹셀입니다. 주사기로 만드는 진공 챔버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사기 진공 챔버로 에폭시 기포 제거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60mm 용량의 약국 주사기입니다. 큰 용량의 산업용 주사기를 구입했어야 했는데 이 작은 주사기로 어떨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이소에서 구입한 어항용 에어호스입니다. 내경 4mm에 2m 길이 에어호스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공 챔버 용기로 사용할 밀폐 용기입니다. 얇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내부 용기가 들어 있습니다. 뚜껑 안쪽에는 실리콘이 있어서 밀폐는 괜찮아 보입니다. 어항용 역류 방지기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빠른 공기 흐름에는 제대로 작동하지만 느린 흐름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더 추가해서 총 4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역류 방지기를 용기 뚜껑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나씩 달아줄 것입니다. 카메라에 잘 안 보이기는 한데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만 공기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사기를 압축할 때 주사기 내부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타입 호수 니플이 필요합니다. 3D 프린터로 뽑을까 했지만 얇게 만들면 내구성이 약해져 알루미늄을 녹여 T타입 니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용융 도가니를 사용해야 하지만 알루미늄을 녹이는 데는 백시멘트도 됩니다. 종이컵을 이용하면 임시 백시멘트 도가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활용으로 버리려고 했던 알루미늄을 사용하겠습니다. 도가니가 작으니 잘게 잘라줍니다. 일반 부탄가스 토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녹는 점은 660도, 부탄가스 토치 최고 온도는 1300도입니다. 알루미늄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알루미늄 녹는 멍을 해볼까요? 불순물과 산화된 알루미늄을 걷어냅니다. 작은 덩어리 알루미늄이 완성되었습니다. 알루미늄이라 가공하기가 쉽습니다. 티타임 니플이 완성되었습니다. 에어호스를 필요한 만큼 잘랐습니다. 에어호스 내경이 4mm라서 주사기에 끼우는 게 힘들어서 카메라 밖에서 미리 끼웠습니다. 만들어 두었던 티타임 니플입니다.
이 역류 방지기는 주사기 압착 시 외부로 공기를 빼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화살표 방향을 잘 확인하면서 에어호스를 연결해 줍니다. 이런 단순한 구조의 역류 방지기는 느린 공기 흐름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가 있어서 역류 방지 차원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장치의 공기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면 용기의 내부 공기는 이렇게 외부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풍선을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역류 방지기에서 난 소리입니다. 풍선에 바람이 빠지지 않고 계속 커진다는 것은 역류 방지기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어호스를 마저 연결하겠습니다. 내부의 공기 주입을 위한 역류 방지기에도 짧게 하나 꼽아줍니다. 일단 주사기 진공 챔버는 완성이 되었으니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람을 조금만 넣은 풍선입니다. 공기압이 낮아지면 풍선이 부풀어 오를 테니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공기압이 낮아지면서 뚜껑의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고 있습니다. 풍선의 크기가 처음보다 확실히 커지고 있습니다. 주사위가 작아서 펌프질을 많이 해야 되네요. 용기 내 공기압이 낮아져서 뚜껑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게 보입니다. 풍선은 부풀다가 바닥과 뚜껑 사이에 끼었습니다. 공기를 다시 넣어주겠습니다. 오우, 스탠레이스 내부 용기 바닥이 낮아진 기압에 의해 찌그러졌습니다. 내부 용기가 얇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꽤 큰 힘이 가해졌다고 생각됩니다. 테스트의 목적인 에폭시의 기포도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자 봉지는 어떨까요? 해보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잉? 압착되어 버렸네요. 재밌습니다. 이야, 딱 붙었네. 재밌으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도 잘 부풀었습니다. 조색 파우더를 섞어 놓은 에폭시 주제입니다. 에폭시 탈포 테스트는 주제만으로 하겠습니다. 어째 움직이는 공기방울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열심히 주사기를 펌프질 해보지만 안 됩니다. 공기방울이 그대로입니다. 이번 에폭시 탈포 테스트는 실패했지만 산업용 큰 주사기를 사용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공 용기도 유리병으로 바꾸고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주사기부터 주문을 넣어야겠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기는 될 것 같은데...